왜 아나운서 했냐는 질문 많이 받는데요. 12살 때부터 예원 준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그림만 그렸잖아요. 근데 대학 때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도 심지어 다 예체능 계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 미술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미술하고 후배도 미술하고 동생들도 다 미술하고 선배들도 다 미술하니까 다른 세상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세상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대학원 때니까 가장 좋은 때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늦으면 아나운서는 할 수 없었고, 또 한 10년 후에는 다른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이 간 길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 보면서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물어보러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채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DP하고 또 철수하고 이런 과정들까지 보여드림으로써 작가의 삶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거 몰라서 좀 막막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그냥 멋지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채널 운영하면서 보여드리고자 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항상 한 가지 이유로만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미술만 했던 그런 삶이 답답하기도 해서 다른 세상이 궁금해서도 스피치 학원에 갔던 것도 있지만 카메라 울렁증이 있고 낯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고치고자 스피치를 배운 것도 있는데요.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항상 많이 봤었는데 그때쯤에 20대의 스피치는 꼭 돈 주고라도 배워라 라는 글을 한 5번인가 계속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신에 계시다 생각하고 스피치 한번 찾았죠. 미술을 쉽게 소개하는 방송을 하고 싶었고 미술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아나운서로 2006년부터 MBN에서 활동을 했고요. 7시 뉴스 투데이 그리고 정우 뉴스와이드를 계속 거의 진행을 해왔어요. 한 5년 정도 그 시간대 고정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메인 뉴스도 하고 8시 뉴스도 하고 철야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철야도 했는데 사실 새벽 뉴스는 새벽 5시에 시작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새벽 뉴스 하면 거의 좀비처럼 오후부터 돌아다니게 된다고. 새벽 뉴스를 해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잠을 자지 않으면 정말 몽롱한 상태로 8시, 9시까지 지내게 됩니다. 대신 정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생활을 하게 되죠. 친구들이랑 모여도 한 8시, 9시부터는 졸기 시작하니까 10시쯤 되면은 가자고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사실 뭐 소개팅을 하거나 뭔가 이어지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었죠. 새벽 방송을 제가 MBN 회장님 앞에서 면접을 볼 때 하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아침을 깨우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어쨌든 좋아하는 일 한 거니까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일도 사실은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시간대가 같으면 행사 같은 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행사는 보통 저녁 시간대에 많으니까 아침 방송하면서 행사나 광고 많이 찍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활동도 많이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광고 촬영도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2002년 12월부터 아마 방송을 했을 거예요. 모든 제 숫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수 MBC에서 프로그램 길이라는 제목의 화가가 떠나는 여행길이라고 화가가 그 스케치를 하는 장면이 필요한데 카메라가 돌아갈 때 스케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럼 뭐 스케치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았던 시간이고 그때 만났던 작가 언니랑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오브 최진희 대표님이 그때 만났던 방송 작가 언니고요. 자꾸 언니라고 하니까 사촌인 줄 알아요. 성도 최씨여서. 근데 사촌은 아니고 사촌 언니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후에 그쪽 팀이 너무 좋아서 방송 계속하고 싶었고 거기에서도 뭐 리포터도 괜찮으면 영수 MBC에서 계속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셨지만 바로 또 서울 뭐 SBS에서 돼서 그 SBS 스포츠 채널에서 잠시 촬영하다가 CBS 리포터, 대전 KBS 그 전에는 사실 잡기도 했었는데 게임 방송에서 네 시험 볼 때만 잠시 쉬고 방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KBS 시험 보통 공채가 한 SBS가 제일 빨라서 3월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붙으면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딱 거기까지 하고 또 다음 내년을 계약해야 되는 거고 한 필기 준비 한 2년 한 것 같아요. 네, 한 2년 공부했더니 필기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3차는 좀 더 심화된 카메라 테스트, 4차는 면접, 뭐 5차는 합숙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MBN도 공채로 들어간 건데 보통 그때 시험 볼 때 1500명 정도 모이니까 1500명 중에 2명 뽑고 이래서 700대 1 이 정도의 시험을 본 거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채 아나운서 맞고요. 뉴스 했고요. 뉴스 메인 뉴스도 했고 그리고 아나운서 팀장으로 매일경제 TV라는 이제 경제 채널로 팀장으로 옮겨왔어요. 회사를 아는 사람이 팀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국장님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뭐 학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기도 하고 또 책도 쓰고 아트 상품도 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면서 제 브랜드를 만들려고요. 사실 하나의 부속품이 되기보다 저만의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인 것도 있고요. 이렇게 평소의 모습을 녹화해보는 것도 웃음소리며 말투, 평소에 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면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성이 평소에 말하는 걸 배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나운서도 사실 뉴스 끝나면 이제 선배 보고 반가워서 선배! 하고 나가요. 푹 안기고 그래요. 그런 모습 없이 그냥 뉴스 하듯이 선배 대하고 이러면 화났나? 무슨 일 있나?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싶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할 때만 뉴스에 맞춰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호감형, 비호감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지금 책 정리를 하다 보면은 상당 부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책들도 많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느껴요. 시집에 못 갔냐고 오래는 걸 줄 알았는데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부모님이랑도 얘기 좀 진지하게 했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러네 뭐 재밌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늘 일정 부분에 고민은 있으니까 그냥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고요. 동양화 전공이었어요. 근데 재료가 서양화인 게 졸업 전시 작품을 컬렉팅 해가신 분께서 동양화 재료는 보관이 힘들다고 그래서 서양화 재료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정리할 때 보니 화산재는 정말 온도, 습도 조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관하는 게 좀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좀 다양한 재료를 써보려고 하고 있어서 생활용품에 많이 그리고 있어요. 쟁반에 그린 건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은데 새 캔버스가 없어서 옆에 보니 또 나무 쟁반이 있길래 나무 쟁반에다 그렸던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거울 역시 그냥 거울을 보고 있는데 계속 거울에다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알려줘서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거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반응이 좋아서 그때 완판한 이후로 계속 그림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계속 주문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림 공장 공장장 같아요. 그림 그리는 기계라고 연휴에도 그림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참 행복한 일이죠. 요즘 다시 미술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면서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사실 돈 이런 거에 크게 욕심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옷이나 갖고 싶은 가방, 구두 뭐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없고 필요해서 사는 거지
원래 그냥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명품이 되고 싶지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동양화 중에 화조화를 그리는 이유는 화조화가 그 새가 꽃이 가진 의미를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도 민화는 집에 걸어놨었잖아요. 대중적으로도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을 가지고 오고 악귀 같은 것들을 물리쳐주는 의미가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도 화조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행복을 주는 그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계속해서 동양화를 재해석하면서 좀 더 널리 사랑받게끔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 좋아요. 그래서 밤새고 그려도 좋고요. 어디서 그려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놀 수 없고 많은 시간 여행 다닐 수 없고 등등 포기할 것들이 많음을 알고 포기를 당연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지금 작업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